금정고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금정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강연 금정 마스터 클래스 시즌1이 3월 30일, 4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3월 30일에는 하상욱 시인을, 4월 6일에는 장하은 기타리스트를 만나봤습니다. 그 현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까요? 4월 6일에 진행됐던 장하은 기타리스트의 강연 검 공연. 네, 토크쇼죠? 한번. 그렇죠. 그랬던 거 토크 콘서트. 정확한 토크 표현인 콘서트. 것 같아. 이거 굉장히 멋있는 포즈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쿠스틱인데 이빨로 뜯으시는 줄. 예, 약간 퍼포먼스는 이 일렉 기타 같은 느낌이는. 네, 근데 굉장히 단아하시고 굉장히 화려한 연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즐겁게 또 감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뭐 사람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날도. 네,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아이돌 같은 느낌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네. 현장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천천 변해서 이제 옆에서는 이제 강물이 흐르고 기타 연주를 같이 듣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자체도 맞아요. 아주 힐링이 됐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관객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실제로 소극장 공연만이 주는 그런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하은 기타리스트의 이 토크 콘서트 시간 이렇게 우리가 감상을 했고요. 첫 번째 시간이었죠. 네, 하상욱 시인인데 쟤네에서 도망쳐. 이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 네 개의 사진이거든요. 네. 뭐 감 잡아라는 뜻인가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조개 따뜻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언변이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촌철살인이시고 정말 위트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들 정도로 진짜 못 오신 분들은 진짜 후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진짜 많이 웃고 왔거든요. 열정이 식은 줄 알았다, 체력이 떨어진 거였다 라는 슬라이드 띄워놓고 이제 열심히 또 얘기를 하고 계신데 고수들은 PPT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글자 한 글자면 충분하거든요. 그냥 또렷한 저 글자로 모든 이야기를 다 이끌어 나가시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PPT 화면도 시 같지 않나요? 시. 그렇죠. 예. 그렇죠. 체력이 떨어지면 많은 걸 할 수가 없죠. 네. 네. 이분의 별명이 시팔이라고. 시팔이요? 예, 시를 팔고 산다. 시팔이. 그래서 포트셀러. 예. 일시정지를 잘 하셔야 돼요. 시팔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Q&A 시간도 포스트잇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이 한 것 같고 참여 사전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이 질문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또 함께 콰르테트 콤마에 또 공연도 함께 했습니다. 네, 격조 높은 공연이 있었죠. 현악기 사중주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럼요. 예, 또 격조 높은 공연이 함께 있었고. 네, 이거는 훈담이라고 해야 되나? 미담이죠, 미담. 그 사인도 책을 쓰셨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사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진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 한결같은 미소를 유지하면서 연예인이 보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념 사진을 위해서 또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사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명과 100명이 같이 찍은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따로 사진도 찍어주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사진 및 영상으로 돌아보는 금정 마스터 클래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안 되나 싶고요. 금정 마스터 클래스 시즌 1 마지막 시간인 박문성 스포츠 해설가의 강연 잊지 않으셨죠? 4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금정문화회관 소극장인 은빛샘홀에서 열립니다. 박문성 해설가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개막전 캐스터로 나오셨고 해설을 맡았던 카타르 월드컵 새벽 경기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으신 분이죠. 네, 2002년 경인방송 축구해설위원을 시작으로 MBC, ESPN 축구해설위원, SBS와 SBS 스포츠 축구해설위원, 한국프로축구연맹 해설위원, TV조선 축구해설위원을 거쳐 지금은 MBC 축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문성 스포츠 해설가는 탄탄한 이론에 바탕을 둔 깔끔한 해설과 논리정연한 언변, 차분하면서 호감도 높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성공한 축구선수들이 특별한 비결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 성공으로 이끄는 그들만의 습관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사전 관람 신청은 아래 QR코드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성 무료로 진행되는 금정 마스터 클래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산대역 1번 출구 문화 나눔터에서 열리는 멋부린 금정버스킹 이번 주의 공연팀 소개드립니다. 4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V브라스와 국악그룹 도시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 안녕.